후방 영상을 더 크게 보고요. 전방 영상을 작게 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블박차는 목격 차량이에요. 후방 영상에 사고 나는 게 보입니다. 가겠습니다. 쭉 가요. 전방 영상에 저기 탑차가 한대서 있죠? 건너편에 탑차가 서 있어요. 황색 전멸이에요. 자, 블박차 지나가고 뒤차도 따라서 지나가는데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어디 어디까지 이런 아이고 와 이번 사고요. 자, 블박차가 저기 멀리에 저 탑차 보이죠? 요 탑차가 서 있습니다. 건너편에요. 건너편에 탑차가 있고요. 블박차 가고 뒤에 차 오고 저 차가 언제쯤 움직일까요? 여기 지나는 이때쯤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더니 쾅. 요 차가 왼쪽 깜빡이 켰나요? 그랬더니 저는 왼쪽 깜빡이 못 봤습니다. 요차 운전자가 질문하신 거예요. 네, 요차 운전자는 50대 남성이고요. 요차 운전자는 40대 여성입니다. 저 차가 옆을 팍 때린 바람에 놀라서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, 저래 되면 발이 페달에서 미끄러질 수 있죠. 브레이크 페달 밟는다는 게 잘못해서 가속 페달 밟아갖고 인도, 그리고 저 아파트 구조물까지 때렸습니다. 여기에서 투표해 보겠습니다. 유턴 탑차가 100%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. 98%입니다. 그리고 2%는 직진 선택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. 아, 이 영상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. CCTV를 봐야 돼요. CCTV를 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는데, 저 뒤에 차가요. 뒤에 차가 쭉 오면서, 나 통과할 때까지 그대로 있었죠? 요차 그대로 있어요. 예, 그대로 있다가, 자, 그대로, 자, 지금쯤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. 설령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, 아, 여기 길 가장자리 쪽에 빡 붙어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직진한다.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깜빡이 보면 불투명합니다. 자, 여기서 쭉 갔는데 지금쯤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지금쯤 움직이더라도 직진할 거로 생각했는데, 여기서 갑자기 유턴 들어오면은, 백대빵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만, 그러나 더 명확하기 위해선 CCTV를 봐야 되겠습니다. 이 차가 이미 교차로 들어서는데, 여기서 휘리릭 돌았으면은, 그러면 백대빵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. 그런데, 문제는요, 저기서, 아, 저 차가 때리니까, 여기 팍, 여기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차체, 몸이 비틀려지죠. 여기서 뒤틀어지면서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잘못해서 이런 2차 사고. 저 차에 사고 난 다음에 일어난 2차 사고도 과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? 2차 사고는 제 잘못인가요? 아니면 1차 사고의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?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 또 투표해 보겠습니다. 한 분만 2번을 선택하셨군요. 98%는 1차 사고의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. 2%는 별개다. 저거는 그 순간적으로, 아니, 생각해 보세요.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저 차가 잘 오고 있었는데, 그런데 옆에서 살짝 부딪힌 것도 아니고요. 어디를 때리나요? 저 차가 와서 저 뒷부분을 때리네요. 요 뒷부분을 때리면, 아, 차만 돌아가네? 사람 몸도 돌아가죠. 사람 몸도 들어가면서 페달이 미끄러질 수 있죠. 그리고 바로 이어진, 연속된, 바로 이어진,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밀접하잖아요. 아이고, 당황해서 저럴 수 있죠. 그래서 1차 사고의 과실 비율이 2차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.